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울산 지역 91개 학교 가운데 79개 학교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 2015년 이전에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모두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당 학교 운동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성분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생활했던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거기 있는 교직원들과 얼마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힘들었을까, 건강 상태는 도대체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옆에 그대로 있고 이래야 되니까. 보도 이후 학부모회는 물론 전교조에서도 우레탄 트랙의 전면 재시공을 촉구했습니다. 그날 이게 막 터져 나오고 갔는데 네. 저희들 사실은 이제 이 뭐야 인조 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 문제 위해성 문제를 감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레탄 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 또 감지했었는데 발표 나오고 보니까 이건 뭐 인조 잔디보다 훨씬 심각하고 뭐 치명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79곳의 검사 결과 이 중 검사 기준에 적합한 학교는 불과 6개 학교. 79개 학교 중 76개 학교가 모두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부적합 학교들을 살펴보면 특히 납 기준치의 상당량 이상이 검출됐는데 기준치 10배 이하의 학교는 16곳, 10배 이상 30배 미만 학교는 51곳, 기준치의 30배 이상이 검출된 학교도 6곳에 달했습니다. 시 교육청이 내놓은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발표는 비단 울산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인가 뭐 기존의 이 교육 교문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에 네네. 거기서 이렇게 뭐 보도자료 같은 거 이렇게 교문 소속 그 의원님들이 이게 네. 우레탄 트랙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뭐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고 거기서 문제 제기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 좀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보자. 네, 울산시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의원 또한 이미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4월 달에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죠. 이게 이제 불거지기 전에 그때 받았을 때는 이제 계획서를 가져와라 하니까 교육부에서 3월 달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라는 내용이 내려왔었고 울산교육청에서는 6월 달에 조사를 해서 6월 말까지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끝낸과 동시에 바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보고서를 보내오면서 전화로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 이 많은 학교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79개 학교 중에서 73개 학교가 검출이 됐다라고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놀랍죠. 사실 저는. 금속 자체가 이제 섭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카드뮴, 수은 등 다른 중금속은 모두 기준치 이하인데 반해 유독 납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우레탄 트랙을 시공하는 한 제작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레탄을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경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촉매제가 납이라는 겁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각 회사마다 이제 촉매를 어떤 촉매를 쓰는지는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납촉매를 평균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우레탄은 그 납촉매가 제일 반응이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만 사실 납이라는 부분은 이제 환경 유해 물질로서 이제 인체에도 좀 유해한 물질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납이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게 진짜 이제 얼마나 어린이들의 이제 중금속 특히 납에 납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저농도에서도 그런 인지 기능을 좀 이렇게 낮추더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더라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학계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뭐 그런 구체적으로는 뭐 IQ를 좀 저하시킨다든지 학업 성취도를 좀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뭐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을 조금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애들한테는 영향이 큰 거니까.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시설에서 검출된 중금속 유해 성분 기준치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한다는 결과는 그래서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각 학교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유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우선적으로 학생 안전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부직표를 덮어서 학생들이 출입 통제하면서 이동 통로로는 뭐 가끔 사용하고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부적합 대상 학교들은 해당 트랙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은 우선 부직포를 덮어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각 학교로 전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직포를 지급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은 제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같은 때는 원래 재고를 이제 만들어 놓고 좀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시즌인데 요새 학교 쪽에 거의 그냥 뽑으면 바로 차에 실어서 바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트랙을 가리기 위한 부직포의 때 아닌 품귀 현상. 한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관용 덮개까지 동원합니다. 자, 맞추고.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그 이걸 지금 우레탄 트럭 이걸 지금 방비하느라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죠? 그러냐. 조금만 지금 학교마다 좀 비상인데 이게 네. 실제로 그 애슬한테는 이렇게 막 구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외부에도 하기 힘들고. 네.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에서는 비닐로 트랙을 가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비닐 한 장이 트랙 뜯개로서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학교들 가운데 정작 실 구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학교가 그 보도를 내주세요. 아니 뭐 예산이라도 주고 그거를 깔라 그래야지. 아니 저도 학교 그렇게 돈 없는 데인 줄 몰랐어요. 예. 보통 학교에 이제 11,000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거 그 70만원어치, 60만원어치 사봤자 4,50롤이에요. 네. 근데 그 비용도 학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초보적이거나 임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대충 처리한 학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불안한 것은 학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을 자녀로 둔 신성태 씨.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한 불만과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저희 집은 아이들이 둘이나 여기 학교를 다니고 3학년, 5학년이니까 지금 연도를 보면 5학년 아이는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계속 이 우레탄에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피디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없지만 아까 저도 잠깐 이쪽 길로 지나오는데
요 경계선 밖에서 바로 옆에서 아이들이 다 축구하고 있고 다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이 그냥 경계선만 딱 쳐놓고는 여기만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바로 옆에서 놀면 이 트랙하고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그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뭐 전수조사 결과대로라면 우레탄 트랙이 시공되었을 당시부터 줄곧 중금속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취재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학교와 접촉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네, 교장님이 마음에 안 느낀다고 하시네요. 단번에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마 직접 말씀하셔도 똑같으실 겁니다. 왜 어느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를 반기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교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다시 제가 또 연결시켜드리기도 좀 그렇네요. 배달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런 거를 뭐하러 하냐고 그러시죠.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애둘러 대답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교육청 쪽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네. 아마 이거 교육청 자체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도 지금 협의 중이라가지고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좀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검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년간씩이 초등학교 1, 4학년, 뭐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항목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검사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는 차후 이제 검사 종목을 포함하는 내용들은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우레탄 트랙에 대한 뭐 납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게 우레탄에 의해서 납이 중독됐다는 그 요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이 걔네도 좀 있고 해서 차후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유해성과 전면 교체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2013년 이후 건설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 시공업체에게 하자 보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왜 2013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국가 표준 KSF KS 규정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부대시설의 탄성재에 대한 환경기준이 처음 도입되면서 탄성바닥재의 시험 방법은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용출시험으로 하고 2012년 12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탄성바닥재 시험 방법은 총함량시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함량시험이 도입된 2013년도 이후에 시공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지금 지시할 것입니다. 옛날 방식이 뭐냐면 이제 용출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 뭐냐면은 그 용액에 담궈서 그 물을 빼서 네. 예, 끓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되면서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 자체를 아예 녹여버린 거죠. 열을 가해서. 네. 지금 고체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고체 상태 있는 걸 녹여 버립니다. 액체 상태로. 시공업체들은 2013년 이전에 시공한 우레탄 트랙에서 납이 많이 검출되지만 중금속 함량 검사와 함께 노출량도 조사하여 유해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용출법하고 지금 총함량법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수치적으로요. 90, 뭐 300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600이 75가 나오고요.
보통 나비 한 2000대가 총 한 명급으로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요. 거의 뭐 네. 5 내지 10미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단순히 오버됐다고 막 보도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빠져나와서 인체를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따져야 되고요. 우레탄 트랙은 일반적으로 고무 탄성층 위에 우레탄 수지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시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화제나 접착제, 알료 등이 추가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시공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육상 트랙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공법이라는 건데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 테스트하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유해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금 납총매를 써서 제품화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만 납총매를 안 씁니다. 우리나라만 13년 이후에 저희는 11년 이후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빨리.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통해 중금속 축적 여부를 판단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유를 갖고 우레탄 트랙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기 중에 이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대기 중에 노출된 이러한 중금속 성분들이 거기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는 학생들 호흡기를 통해서 생체 내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그 우레탄 자체적으로 재료에서 납성분이 기준치 초과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다 학생들한테 노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평가가 되기 전에 생체 노출 평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처럼 100% 호흡기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대기 중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그런 생체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노출이 됐느냐. 생체 평가. 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우레탄 트랙의 오염도와 학생들의 접촉량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해성이 함께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제가 그 조사했던 방법은 그 용역 팀에서 그 한 시간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뛰어놀면서 뭐 거기하고 접촉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하면은 뭐 이렇게 접촉하고 전에 입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손에만 이렇게 문 애들도 있고 그런 행동 그 양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네. 그게 과연 이제 그 신체에 이제 어떤 영향, 어떤 위해성이 있을 거냐,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해봤던 거고 교수님 말씀도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케이스 기준을 좀 초과하는 그런 그 우레탄 트랙이나 이런 데서 놀 경우에는 그런 좀 위해도 같은 게 좀 그 통상적인 범죄보다 좀 초과할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해도 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위해성 평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는 어떤 위험 물질이 있을 때 독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물질이 있으면 상당히 독성이 높더라도 노출되는 양 자체가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성이 낮더라도 노출되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해성이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중금속이나 다른 뭐 독성 물질이 아무리 검출이 되고 뭐 농도가 높게 나와도 실제 노출량이 적다면 위해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고 아니면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바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량이 중요한 것인데 노출량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올 거냐 이건 조금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제일 정확하면 뭐 그 사람에서 거기서 이렇게 네. 뛰어노는 자주 그 뛰어노는 네. 애들한테 과연 다른 애들보다 그 혈중에 이제 있는지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우레탄 트랙 위에다가 공기 샘플러를 갖다 놓고 실제로 이제 그 속에 있는 게 뭐 애들이 이제 뭐 활동하면서 공기로 비산이 될지 그거를 이제 첫 우선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취재진은 유니스트 환경분석센터와 함께 교육청이 발표한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 성분 분석에 대한 재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KS 기준보다 납 성분이 약 20배 이상 많이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교육청이 실시했던 총함량법과 표면의 중금속 노출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분석법 두 가지로 시행했습니다. 먼저 총함량법으로 검사한 A학교의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사 결과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납 성분이 1693, 이번 검사에서는 15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 트랙 표면의 납 농도를 최대한 추출한 초음파 추출법이라는 다른 검사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B학교의 경우 총 함량법으로는 1233이었던 납 성분이 표면 초음파 추출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1.51, 이 정도면 일반 지표면 수준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레탄 트랙과 맞닿은 인조잔디는 어떨까? 세 곳의 학교 모두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다행히도 인조잔디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레탄 폼에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봤을 때는 농도가 이렇게 되게 높아가지고 위에도도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우레탄 폼에서 운동을 하거나 뛰어다닐 때 아니면 손으로 만졌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거를 이제 터치하는 거거든요. 아주 극소량밖에 없죠. 터치하면 저희가 그래서 그 초음파 추출 물로만 넣어가지고 했을 때도 그것도 상당히 강한 조건이거든요. 엄청나게 흔들어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도 농도가 별로 안 높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아무리 가서 손으로 만지고 그거를 전부 다 입으로 이렇게 핥아도 그 이만큼 농도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